예,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변화와 성장입니다 마태봄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어, 심리학적인 용어로 변화맹시라는 그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예, 주변 상황이 많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발전과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또 모세 시대도 끝나고 복음 시대가 열린데 불가하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또 장로들은 영적 무지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종교와 율법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 변화와 성장 중에 가장 키는 개인이 말씀이 개인한데 그 말씀의 개인화란 말은 개인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고 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또 예틀이 어, 새틀로 점점점 바뀌어질 때 신분은 변화되지만 체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질 때 그것이 개인의 응답을 통해서 바뀌어질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아, 성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변화란 말은 아,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분의 변화고요. 성장은 영적인 성장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제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는 결국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입니다. 이 변화의 축복을. 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고 그 변화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 홀로 있을 때 정시로 무시로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반드시 예,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졌고 또 변화되어져 가고 어, 성장되어졌고 성장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이 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디안 40년입니다 왜 모세 미디안 4 0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모 미디안 4 0년이라 썼냐? 그것은 제제 마음입니다. <laughs> <laughs> 설교자 마음이에요. 뭐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이 말은 제가 강해 한번 쓰기 때문에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모세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미디안 4 0년을좀더 깊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냥 미디안 4 0년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 마음이니까 불만 있으면 그냥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랜 말 쓰니까 긴장 되네요. 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이 다를 겁니다. 삶의 환경, 나이, 직업, 또 변화와 성장, 또 영적 상태, 예, 그리고 원약의 여정의 시간표, 어, 또 응답의 시간표가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처럼 여러분 중에 왕궁에서 준비하는 단계가 있는 반면에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을 받는 분들 있을 것이고 모세가 나중에 출리급과 광야와 가나안을 향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스라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까지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전에 80년 동안 살았던 삶과 완전히 판이 다르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두시 우리 각자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미디안 40년이라는 할때 여러분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모세의 가장 어려운 시기, 또 절망의 시기, 또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 힘든 시기입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환지가 20년 넘었는데, 모세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왕궁에서의 40년 동안은 정말 뭐 천하 무적이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도전, 희망, 비전, 불가능이 없는 나폴레옹처럼 그런 자신감 가졌던 모세가 10년도 아닌 40년이 지난 그 시기를 지나면서 1년도 아니고 뭐라고요? 4년도 아니고 40년. 그런 어려운 시기, 절망의 시기, 앞에 보이지 않는 시기, 힘든 시기, 미래가 없는 시기를 모세는 보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는 여러분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미디안 40년입니다. <laughs> 어떤 면에서 모세와 나의 미디안 40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 대학은 나는 아직 20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미디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아는 것처럼 모세를 3단계로 나누잖아요.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의 도피 생활 40년 출애굽 광야에서 지도자로서의 40년 이렇게 모세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출애굽기 21장 11절에 보면 그 40년이 지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말은 그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이제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많은 애굽에서의 이제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40년 자기가 애굽 왕궁에서 지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면서 40년을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뭐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 모세가 성,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히브리,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양심이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살 때는 별 의미,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부딪히고 뭐 우리가 차만 조금만 늦어도 빵빵거리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사는데 한국 사람이 그도 것 미국에서 아니라 아프리카냐 저기 저기 며느이 도발 대상국 같은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만약에 한국 사람인데 종살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 안 받구나. 자기 민족인데 열 받죠. 근데 4 0 년을 참았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출애굽기 이 장에 보면.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열받잖아요. 종살이 하는 것도 싸우니까 12절에 보면, 이 출입기 2장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급 사람을 쳐 죽여 머리속에 감춘이라. 이게 하나의 문화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는 사실은, 여러분다잘 알고 있지만 40년 동안 왕궁에서 받았던 것은 언약이라든가, 뭐, 우리를 지금 말하면 2, 3, 7이든, 복음 전도 뭐 창식이 3장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아요. 모세가 보니까. 열받으니까 우리가 말하면 교회는 사회 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 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삶일절 가지고 태극기 들고 뭐 진보냐 보수냐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복음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데 모세는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번에 간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사람, 두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면 이라엘 사람이거든요.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되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때에 이 사람이 그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급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이러되일 이리 탄나왔다고다 그러면서 15절이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있었는데도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라면 이리지는 않았을 것때 바로왕도, 그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상태에서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야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게 이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세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미디 안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인물로 처가살이 하게 되어지고 방황하며 양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정말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CVDIP가 있겠지만 작년들 중에서는 또 나름대로 영적인 문제 에 있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남편이나 자녀가 전혀 바뀌지 않고 20년, 30년을 살아왔는데 남편은 계속 그 상태고 불신 상태고 그것도 영적 문제 심각하고 남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시집장과 잘, 잘 가야 돼요. 가야 셔 돼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굳이 잘 가세요.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를 언제 한번 그 결혼 세, 결혼 세미나에 초청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한 같은 40년 생활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복음 같은 자체가 또 예혼교에 있는 자체가 다락방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칠장 2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을 낳는데 그럼 자랑 것처럼 게르셈 엘리에셀 낳는데 게르셈은 뭐냐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됐다는 말은 주인이 나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모세는 절대 절망 포기 좌절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정도면 엄청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 우리가 뭐 그냥 사실은 모세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인 80세부터 120까지의 그 어떤 광야에서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여정은 성경 전반적인 부분을 다 나와 있지만 미디아는 사실은 40년은 그냥 미련이 있었더라 뺏겨 없어 그죠? 별 내용이 별 내용이 없는가 봐요, 그죠? 그렇게 산전수전 공전 다 겪었는데 그죠? 40년 동안 얼마나 자기 의 무능과 연연 그 절대 절망과 불가능과 그렇게 40년 동안 왕궁에서 뭐든지할수 있다고 했었던 모세가 완전히 완전히 포기 절망 상태,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 40년을 지냈는데, 그냥 목동으로 살았으면 뭐,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미국 최고의 학문을 배웠으니까. 그래서요,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문화와 학문과 제주와 명철, 모든 것을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던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미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 왜 없을까요? 별미대한사람게 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용적 문제, 뭐로, 뭐, 뭐 힘들었던 시기가 엄청 긴것 같은데요. 오늘 내가 서미스로 서 있고 오늘 내가 모세처럼 광야에서 2, 3, 7 치우 써밋에 활발하게 운동하게 되어지고 치유받으면요. 그 길었던 영적 문제 길었던 힘든 시기가 싹 그냥 한순간에 어, 그런 적도 있었어. 어,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어. 싹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 네, 추측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하세요.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쉽진 않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불안한 사람보고 불안하지 말라는 사람이 불안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두려운 사람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갈등하지 말라는데 갈등하지 말라는, 데 갈등하지 말라는 사람, 갈등하고 있는데 갈등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증 문제, 뭐 다섯 가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울증, 고황장애, 뭐 조울증, 뭐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런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복음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정 7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내산 광야에 가시 떨는 기나무 불꽃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이 40년이 지나서 딱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대행전에서는 스데반이 구체적으로 40년이 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정해진 시간표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표에 모세를 딱 부르십니다. 불러요. 불러 가지고 내 백성을 에굽에서 건져내라.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그때는 이제 뭐, 뭐, 이스라엘을 뭐 해방시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뭐 군사로, 힘으로 해방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있다. 사단에게 빠져있다.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다. 지옥 가운데 있다. 강대국이지만 그 종살이 하는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은 지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 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로 어, 내게로 하리라. 내 백성을 이제 이끌어 내라.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가서 전도해라. 복음 증거해라. 흑암에서 건져내라. 제앙에서 건져내라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복음 증거라 해라 캠프해라 이 얘기겠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아니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세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네가 전도하냐? 네가 해? 누가 하죠? 이번 주 말씀 중에 저는 와닿은 게 뭐냐면 네 권서를 하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아 너는 결박을 당하고 내 하나님의 백피전물로 지음 받은 네가 잡고 있던 그감의 네가 잡고 있던 그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제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냥 우리 딸세철딸 딸 같았으면 그냥 막 고할 것같아 셋째 딸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순해요 우리 셋째 딸이. 예, 뭐라고 말하겠습니다. 승 못까지 나가는데 <laughs> 가라 그러면 우리 셋째 딸 예수님은 갑니다 그냥. 딱 저는 아, 주춤하고 이 모세가 겸손해졌어요 출애굽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닫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테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능했던 모세가 나는 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란 말이 아니라, 혹시 이 말씀 듣는 작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분들이 미단에서 이 40년의 생활통행에서 이 용적인 문제 때문에 나이 들면서 저는 한 5년 전, 10년, 5년 전만 해도요. 그 5년 전만 해도 유황승사님이 뭐 나이 들수록 은혜받더라 뭐 나이 들수록 나이 나이 들수록이라 단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실감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약하다라고 사람들이 더드러나 보금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철저하게 미디안에서 40년에서 철저하게 사실은 절망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포기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낙심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복음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욕먹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한두 사람이 이끌어갈 사람이 아니라 수십만 명을 이끌어갈 사람이고 애굽과 싸워야 될 사람이고 열제앙과 싸워야 될 사람이고 시대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지도자기 이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삼존수정 공정 목사님 다 기고셨다 그러잖아요. 그릇이 저와 이런 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대한 강요에서 그것도 여러분은 한 1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아, 또 여러분 욕할 수도 있겠다. 목사님, 저는 모세 같은 지도자인데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본것 같아요. 세상을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굽 사장 1 2들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도요 저는 가겠습니다 할 텐데 모세가 이럴 때오 주여 보낼 말을 자를 보내소서 약해졌어요 정말 약해졌어요 한순간도 한순간도 주님이 성령으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인정했어요 한순간도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악한 흑암의 세력이, 악한 영이 잡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안 보이는데 40년 동안 사실은 모세는 두 가지예요. 괴로섬이란 말은 개기됐다는 처절한 부분도 있지만 엘리에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바로 왕의 칼에서 나를 고냈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 미, 내가 도망가가지만 미디안으로 날피시시켰겪구나 하면서 4 0년 동안 그래도 목상은 한거 같아 그죠 안 했을까요? 대답이 없어.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마스크 써서 그래요? 아마 거기서 뭐 바로 왕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썼으니까 엘리스를 었으니까 바로 왕의 칼에서 나를 고냈했다는 말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미단에서 실험했을 것 같아요. 처절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에 대해서 아마 대면했겠죠. 모세는 두 가지.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세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아, 못한다는 게보다는 우리가 요즘 얘기, 늘 유목생이 얘기 말한 것처럼 뭐 사실 진실 뭐 영적인 사실을 본거겠죠 자신들에 대해서. 자두 번째 이건 너무 언급 많이 할 필요 없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여기서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237 나라와 이오천 종족 치우섬이신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모세의 광야 40년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사실은 모세는, 아, 여러분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늦었다. 힘들다. 정말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그 스물 다섯 살때 전도사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지앙 생활 쭉 했어요. 근데 고민은 많이 했어요. 고민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고 신학도 일찍 했고 스물 다섯을 했는데. 단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뭔가면, 사역은 계속 했죠? 단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고치는데, 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내가 수리하는데 많이 시간이 갔다 그거는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이, 환경, 문제, 가족을 보면서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과 영적 대장부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는 영원의 시간표는 달라요. 시편 90편 1절 2절을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도 전 세계가 생기기 전 주께서 조성하기 전곧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다. 천년이 하루래요. 하루와 천년이래요. 천년이 밤의 한 순간이래요. 땅이 생기기 전, 세상이 생기 전 주는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이, 환경, 우리의 문제, 관계 없이 하나님, 우리를 237 치유 서밋, 237을 넘어은는 전도 선교. 다른 말로 바꿔서 람하면 직분.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가는 과정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힘든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요. 아니요. 피로해서 너를 선택한 거예요. 너 같은 사람 살리도록. 단,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정확한 시간표. 왜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반드시 2 3 7치유 서밋에 지금까지 쓰임 받았고, 앞으로도 쓰실 거예요. 미대안을 넘어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이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고 홍해, 여리고, 요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번 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증인으로 여러분 세울 것입니다. 에베스 1장 사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지금의 내 생활은 물론 나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를 보세요. 태어난 것은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렇 태어난 건내 잘못이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두살 때, 네살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아버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거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laughs> 분명한 에베스 일장 사절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요. 예 거기는 하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요. 예 그럼 여러분 힘든 것만큼, 미디안의 광야의 40년의 만큼, 애급에서의 40년을 걸어온 30년이 있다면, 걸어갈 30년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시킨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여기서 살다가, 어 아, 여기만 다 끝이 아니잖아요, 또. 물론 청년들은, 뭐, 대학생들은, 청년들은 또,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가야겠지만. 저는 안 믿어요, 우리 딸들. 지금 아빠, 아빠 하는데, 남자친구 생기고 결혼하면 아마 별로 안볼것 같아요. 지금 뭐 아빠가 최고야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뭐 등도 뜯들어지고 그리고 용돈 주세요 그러는데 누구랑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제가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 결혼은 나중에 문제고 남자 친구 생기면 완안히 뭐. 근데 우리 다른 분들은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그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 속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늦은 것 같지만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경 7장 30절 말씀처럼 40년이 참에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사경 7장 34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내네 백성이 애굽에서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땅의 창세기 3장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얼마 전에 그 뭐, 그 여러분 온라인 초청 때롯데캐스 요, 요 앞에 세탁소, 그 이제 그 남자 사장님이셨는데, 제가 여기 강서 2대교 담당할 때 5년 전에, 그죠? 5년 전에. 그~ 이제안내되시 분을 영접을 이제 캠프 때 시켰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제 관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3년) 사역하고 이제 다른 대교구 (1년) 갔다 다시 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만났죠 또 근데 몇 개월 사이에 남편이 젊으신 데소천해서 암으로 그리고 여자분이 바빠요 블로데키스를 이니까소가여 뭐~ 여자분이 명분 왔죠 남편이 암으로 소천하니까 바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 가 이제 캠프 때 갔는데도 초청하러 갔는데도 뭐 제, 제정신이 아니야. 뭐, 뭐 얘기,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당. 그러면서 일을 하더라고 또. 그때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뭐 이렇게 이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발견이 된것 같아. 요 암인지 하기에는. 그래서 결국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이렇게 편안하셔요. 그 권사님한테는 마음을 많이 여시더라고까지 등록을 하셨어요. 아무도 안, 안 하시네요. <laughs> 여러분. 한 명이 복근 받고 교회로 왔다는 게 <laughs> 그것도 창세기 삼 장에 헤매는 영혼이 왔다는데 감격이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암이 걸리니까 더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정착이 될지 이제 우리 전생을 여쭤보니까 오늘들 학방 하긴했다 그러더라고. 저번에 한번 한달 전인가 두달전인가 이렇게 이제 금요철할때 온라인으로 초청 놓고 이제기도 하는데 금요 예배 때 우리 정인성 목사 이제 성교사 파송 예배 드릴 때 그날 아마 찬양을 8시 20분에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8시에 자리, 저도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자리는 뭐 양보 안 하더라고요. 다들요. 뭐. <laughs> 서로 은혜받야되니까 8시 들어가는데 뒤에서 목사님 불러요. 톡트 보니까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에 이 오장선에 전사님하고 오시더니 남자분이 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 이분 복음 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도 복음이지만, 내 지금 자리 맡아야 된다. <laughs> 나도 지금 은혜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속으로 아이, 뭐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복음이야? 자리 맡아놓고 이제 나왔죠. 그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5월 8일날 어버이날인데 이제 마켓에서 아마 시어머니 뭐 선물을 뭐 가방 좋은 걸 아마 준걸이렇 구입한가 봐요. 교회 앞에서 이제 만나면서 돈 지급하면서 이렇게 그 가방을 받으면서 아마 이분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니까, 예수 뭐 믿으시냐, 뭐 행복하냐, 뭐 여쭤봤겠죠. 그러니까 아, 나는 힘들다, 너무 힘들다. 45시인데 LG 프라자에서 그, 그 휴대폰 쪽에 그, 그거를 이렇게 이제 판매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G 대리점 말이죠, 알죠? 거기서. 그런데 LG가 이제 휴대폰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잘릴 위기가 처해져 있는 거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직을 해야 되는데. 마흔 다섯 시고 나름대로 힘든 거 인생에 나름대로 이제 고비라고 생각한 거죠. 큰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밤잠도 못 자고 막 힘들고 막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니까 아,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기도 하고 국동 방송 듣기도 하고 너무 힘든데 힘들데나 나 힘들어 죽겠어. 써 있어. 그 구원의 길을 그랬죠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게요금년 예배 두번 나오더니만 교회 등록했어요. 전도회과 연결됐는데 물론 이제 정착이 필요하겠지만 이분이 답을 없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40년 가는 동안 이런 현정 제자라 그러잖아 현장 제자라고 불지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사도행전 30절 전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니까 내가 그들 을 보고 있으니까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제한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따라 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물론 이제 시간표 있죠. 시간표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말하는 거예요. 생짜는 생고고만 말고 시간표가 된 상태에서 자, 저를 따라하세요. 전도보다 쉬운 것은 없다. 뭐보다 쉬운 건 없다고요? 전도보다 쉬운 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노가다 해 보라 고러세요 힘들어요. 난 노가다 안할 거야. 난 복음 전할 거예요. 그게 더 쉬워요. 물론 이제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디안 광야를 넘어서 미디안을 미디안 광야를 넘어서 진짜 광야 이스라엘을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이 37과 서미스를 향해서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작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인데 딱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미디안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체질, 자기의 연약함들, 영적인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이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세 가지만 하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넘어설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흑암은 결박될 수 있어요 여러분 써밋에설수 있고요 반복적인 사사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반복적인 영적 문제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알면 제가 여기 설명 안 하죠. 다 아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척 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오직 말은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가 려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질을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원수인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우,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잡히지 말란 말이에요. 사단아, 그리스도께서 네가 했던 마의일 요한은... 1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 떠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죄 가운데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형벌 받게 했고 열두가지 문제에 빠지게 했던 너의 그 원인 제공했던 그그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늘 되새김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100%될 때까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 본능이라는 게 저는 자꾸 잊어버려요. 100% 되면요, 여러분 여기서 100% 되는 사람 없지만 100%까지 가게는 오직이란 단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오직이 돼 버리면 아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성부 하나님 은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100%가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력의 3장 18절에다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방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전해성경에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희생제사가 뭡니까? 마가범 10장 45절 말씀은 대속 희생이란 말은 나를 대신는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말이잖아요. 대신 해결했다는 거죠. 대신, 대속.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오직하라는 말이에요. 갈라스 3장 13절을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속량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을 넘어서 우리가 광양 가는 동안에 이 오직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이미 끝났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추리국기 12장 13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애급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를,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란 말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피, 나를 대신해서 죽은 목숨,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은 하나님 떠난 결과로 하나님께 불신앙한 결과로 들어닥친 모든 문제에 그 결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제값을 갚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조도 그렇지만 힘들 때는 우리가 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체험이 다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 이거 100% 믿어서 100% 믿죠. 근데 체험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되면 여러분 저 여기 안니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 것 같아? 저 오직 되면. 아, 썰렁하시네. <laughs> 이삼촌 나라에 다니겠죠. 보금의 현장에 있겠죠. 오총 조, 존, 종족에 있겠죠. <laughs> 청년들은, 청년 메시지 들으면 참 힘이 나요. 막. 뛰어 뛰어. 뛰다가 넘어지면 다시 미대현 갔다가 다시 광자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셔요. 괜찮아. 미대로 들어갔다가 광자 들어갔다가 나이 있으신 게 괜찮아. 괜찮아. 어른들은 안 돼. 미 미대현 구만 가고 이제 광자로 딱 들어가야 겠죠. 청년들은 괜찮아요. 외유로 가 주세요. 여러분. 1, 2년 갈 괜찮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자 오직 그다음에 집중입니다. 집중 왜 집중해야 되냐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하기 때문에 여호수와 23장 13절 보니까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다시 말하면 왜 집중해야 되느냐면. 모든 복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남아 있는 아직도 체질이 꾸린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 그리스께서 갈라져야지. 이창십 말씀처럼 끝냈는데, 우린 체질이 남아 있잖아요. 저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다. 제가 선교제도선교제는 혼자 못 가겠더라고요. 여자들이 무서워. 무슨 말인지 알죠? 여자가 무섭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음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런, 그런,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성욕이 다. 올모가 될수 있고, 덫이 될수 있고, 까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하진 않아요. 그러나 넘어질수 있어요. 딜레이 될수 있어요. 모든 축복을 줬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함정 올무 틀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하면 답이 나옵니다. 집중하면요 힘이 생기고 치유가 되어지고요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사단 열장 3절4 0일 동안 집중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신이 사나울 때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아마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났을 것 같아요. 야, 4 0년은 미디안에서 완전히 그냥 바닥 치다가 40년 광야에는 여러분 그 오직과 집중과 24시, 25시 영혼 속에 막 모세는 들어간 것 같아요. 막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냥. 재밌지 않아요? 행복할 것 같아. 조금더 저도 좀, 조금씩 행복하지만 혼자만의 시간, 집중의 시간, 묵상의 시간.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조금 묵상하는 30, 4 0분분향진나가 들어가지고 안 좋았어요. 낮인데 1 2시한 시쯤에 흉내 좀 냈죠 오늘, 오늘 설교 해야 되니까. 묵상을 좀 하는데 한 40분, 50분이 그냥 전화가 안좋았 왔습니다 물론 애들이 보지는 않았어요 제 방에서 그냥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입만 누리고 복음 전하다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왜 집중해야 되냐? 가시가 있고 덫이 있고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과 불신함과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에베스 6장 12절에 입절에 보면 무시로 성경을 해서 기도하라 하잖아요 막이는 화전을 쏜다르잖아요. 그리고 괴계를 쓴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멸망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넘어질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실수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직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집중하고.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24시 해야 됩니다. 24시. 다시 생각합니다. 미디안은 여러분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지금도 미디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이라는 237 치유 서밋,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굽 시켜서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세계보고마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전도자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24시란 말은 우리 영적 상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 치유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24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장 29절 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저기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왕궁에서 40년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할 때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구원이고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영광의 칼로 서미스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 늦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을 줄줄 믿습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내시기,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려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결론입니다. 여러분게 이런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